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여성 국회의원의 불모지로 꼽히는 인천이 내년 총선에서는 첫 여성 지역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을 두고 1년 넘게 벌여온 인천시와 지하상가 임차인들의 갈등이 1차전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인천일보는 10여 년간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버에 100년 전통 스웨덴 마리나 전문회사가 투자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을 두고 1년 넘게 벌여온 인천시와 지하상가 임차인들의 갈등이 1차전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에게는 그동안 불법을 조장해온 조례를 바로잡을 기회라지만 점주들에겐 재산권이 달린 문제여서 이번 주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여 년간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버에 100년 전통 스웨덴 마리나 전문회사가 투자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투자에 나서는 SF 마리나 그룹은 세계 최고의 마리나 기술력과 대우 해양 복합 문화관광시설의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최근 골든하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의향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